저 하늘색 집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 바다 색깔이야. 아, 바다네. 그래서 하늘색이네. Are you watching? 오, 너무 예쁘다. 누가 이렇게 흥이 많을까? 어? 귀엽다. 등장부터 어떻게 파워입니다. 파워. 안녕하세요. 로아 엄마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다. 루아는 5살, 바다의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별 같은 귀여운 아기입니다. 루아, 나갈 준비 됐어요? 애교가 많아요. 네. 에너지가 넘친다란 표현보다는 에너지가 터진다. 이제 가까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저한테 저 하늘색을 권하시더라고요. 집이 하늘색이면 너가 바다니까 아이가 하늘과 바다를 다 보면서 살 수 있지 않니? 너무 예쁘다. 권해주셔서 너무 감사해도. 대문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1층에는 거실이랑 부엌이 아유 깔끔하네. 너무 좋다. 진짜 깔끔하다. 루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집이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혼집에서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루아랑 같이 살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약간 느낌이 완전 좀 유럽식 같은 느낌. 아니 곳곳에 루아 사진이 막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저렇게 구석진 맞아. 나만의 아지트처럼 네. 근데 공간 활용이 되게 정말 잘 돼 있네요. 정말 저기서 얼마든지 어지를 수 있게. 와. 정리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다. 아기자기하게. 낙서도 너무 귀엽다. 저기 낙서를 루아가 했었어요. 너무 낭만 있지 않아요? 그냥 내 꾸민 거구나. 벽화를 그냥 아예 만들어놨어. 루아는 이제 아침에 보통 제가 음악을 들려주거나 제가 좀 뭐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제 아침 천목을 루아한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천목을 루아한테 선물하는 거? 천목. 천목. 이제 딱 눈 뜨면 천목이 있잖아요. 생목? 천목은 처음 들어봐. 천목은 들어봤어요. 천목은 처음 들어봐. 가수에게는 사실 천목이라는 게 존재하고.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12시 전에 목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루아가 뭐 6시에 일어나든 8시에 일어나든 무조건 제 천목을 루아한테 노래로 불러줘.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귀하다는 천목. 세상에. 춤추는 거 좋아하는 거야. 좋아요. 자유로운 영혼. Good morning, rising sunshine. 루아, 엄마 그럼 오늘 못 틀어줄까? 소스. 소스? 오케이. 9시에요 지금. 이거 아침.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진짜 힘들죠. 와. 와. 아, 여기. 그냥 저러면은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면서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해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응, 저녁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내려온 말이야, 루아! 엄마 잡아, 엄마 가운 입고 있어. 우와, 나 저게 방송에 나가는 게 너무 웃겨. 거기서 멈추는 거야. 아, 라라라라라라. Let's go. 자, let's go. Let's go. 루아, 한번 해보자. 엄마 잘 들거나 하냐?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어? 어? 사슴아, 사슴아, 너는 세수 혼자 할 수 있니? 진짜? 아이고, 야무져. 너는 수건이 필요한 것 같아. 아니, 수건도 저렇게 줘야 되냐고.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렇지? 좋았어. 어, 다 있어. 귀여워. 다 있어. 이리 와봐. 내가 발라줄게.
저쪽을 줄게. 자, 하이라이트! 렛츠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또 있어요. 하이라이트, 같이 함께 할 준비 됐나요? 네. 아, 노래 제목이 하이라이트. 아, 잠깐만, 뭐죠? 락, 락. 아, 정말 락을 좋아해요? 지금 루아는 완전 락 스피릿이 완전 빠졌어요. 완전. 신랑이 딱 한 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앉은 자리에서 또 보여줘 해가지고 한 10번을 딱 보여주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를 딱 틀었는데 루아가 갑자기 기타를 막 찾는 거예요. 청에 딱 적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패션이. 락에 대한 패션이 있을까? 락에 대한 패션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도 풀고.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저걸 입고 싶어 해가지고. 왜 또 빨리 불러줄게. 렛츠고! 하이라이트 공연 좀 부탁드려요. 네! 네! 호응을 해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야.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아이, 데뷔하겠어. 보고만 있어도 기가 빨리는 느낌. 아, 진짜. 와. 아, 노래도 좋습니다. 너무 마지막 멋있어까지 끝점도 알아. 귀엽다. 사실이 있어요. 진짜 정말 벌써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니, 저희 일상이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한 것보다 너무 좋아요. 매력, 굉장히 매력이 넘치죠. 신나요. 저 유니콘은 구멍이 났어요. 하트 저런. 우리 아, 저 정도로 비비면 겨드랑이 구멍 나죠. 2, 3, highlight. 너 잘했어. 진짜 불태웠다. 잘했어. 하이파이. 모두 모두 제자리에. 5절. 5절. 루아가 딱 놔야지. 아, 이건 엄마가 갖고 놓은 건데 왜 아기가 치워요? 아, 저 엄마가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구멍 났잖아요. 아, 누가 치워? 아, 아, 선배님 진짜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아, 잘했어. 이거 못 써 그러면 이거 못 써 그러면 엄마가 코팔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렇지? 아이 코팔 때 아이 그렇지? 아이 코팔 때 아이퍼. 저 코팔 때 상가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야 이 코팔 때 오 잘했어 멋져 멋져. 엄마 배고파요. 아 배고파? 끄르끄르. 끄르끄르. 루아 배고파요. 알았다. 옷 갈아입고 가자. 루아 옷 갈아입고 가. 아니 근데 아침에 뭐 먹으려고 옷까지 갈아입고 지금. 그러게. 도대체 뭘 먹을까? 와 오늘 날씨 좋아. 우와. 딸기가 익었나 볼까. 와 루아야. 거 봐. 딸기 다 익었다 했지 엄마가? 제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제 성격이 분명히 저런 자연에서 왔다고 저는 믿어. 아니야, 이거 확신해. 너무 맞는 말이야, 진짜. 네, 그래서 들로 다녀야 그쵸. 돼. 근데 이제 도시에서 그렇게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 게 저 옥상 정원이에요. 사과. 와, 저는 집에서 사과 키우는 거 처음 봐요. 사과 자기야. 빨리 간지 저기 싶다. 아, 감사합니다. 간지 두지 꿀. 와, 루아야.
이것도 했지 엄마가? 익었네. 누가 익었네. 나 이거 딸 거야? 어, 빨간 거, 빨간 거. 많이 익었다. 오, 그래. 익었다, 익었다. 아침에 먹을 거 이렇게 직접 따는구나. 오자. 오자. 또 어떤 거 익었어요? 빨갛게 익은 것만 따는 거야? 빨갛게 익은 것만? 나의 주름 여기 있다. 응? 내가 주름. 그래. 와, 오늘 여섯 개나 있어. 와, 다 떴다. 어, 엄마 물 틀어줄게. 딸기들아. 어, 누아야. 내가 시작할게. 여기 앉아서. 알았지? 우와, 누아야 너무 시원해. 누가 딸기가 말한 거죠? 그렇죠. 딸기가 말한 거. 또 둘 다 쌍둥이요? 맞아, 쌍둥이 딸기. 쌍둥이 딸기. 누아, 윙크도 한번 해서 참수. 잘했어.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우리. 옳지. 잘했어. 자, 도토. 누아가 이거 이파리 따. 따. 어, 어뿌리 제법 맞다. 자, 아니, 옳지. 잘했어. 해봐. 옳지. 누아야, 이게 뭐지? 이름이? 로메인. 로메인. 그래. 이거 뭐예요? 토마토예요. 오, 아직 익지 않아서 따면 안 되죠? 토마토야, 토마토야, 빨리 커. 해줘. 빨리 커? 빨리 커? 누아야, 그러면, 누아, 이건 뭐야? 이건 뭐였지? 저거, 이 나무 엄마가 알려줬지. 이 나무 뭐지? 사과. 사과? 사과나무야? 오케이. 그럼 루아야, 루아가 꽃을 많이 아니까 보자. 루아야, 예쁘게 웃고 있는 이 꽃 이름은 뭐지? 프리티. 프리티? 아, 너무 웃겨. 프리티라고? 정답이야. 모르면 애교로 넘어가. 나 지금 그냥 지은 거예요? 프리티? 모르니까 지금. 아, 영어를 많이 배웠군. 그래, 그래. 아, 맞아. 프리티 맞지? 혹시 여기 1층에, 여기 집 1층에 브런치 가게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어, 프라이빗 브런치 그럼 먹으러 갈까요? 네. 알았죠. 갑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먹으러 가자. 저희가 1층에 브런치 가게가 있어가지고. 와, 너무 좋겠다, 근데. 1층에 브런치 카페가 있어요. 네. 바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1층에 있어요. 근데 1층이니까 좀 친해서 정말 자주 가죠. 어머. 완전 단골이겠네요.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요. 루아야, 잘 잤어? 응. 루아. 어이씨.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사장님한테 이렇게. 루아, 빵 먹으러 왔어? 뭐 먹으려고 왔어? 어, 그거야? 그럼 몇 번째 거 먹을 거야? 하나. 첫 번째 거. 아, 어서 오세요. 이제 네, 저녁 브런치 가게 맞춰줘요. 평소대로 땄어요. 근데 평소보다 두 개 정도, 두 알 정도 더. 올가닉으로 따오셨구나. 올가닉으로 따왔죠. 네, 오케이. 네, 네. 자기야. 네, 네. 자기야. 네. 가만. 어, 자기야? 자기야? 어, 자기야 잠깐만, 이거 편집해야 이건... 됩니다. 아, 뭐야? 이거 지금, 잠깐만요. 빵집 사장님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아, 완전. 아, 진짜. 어? 안 일어났는데 난리여가지고.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시구나. 네, 저희 신랑. 네, 저희 남편. 나 20대인 줄 알았어. 우와, 진짜? 와, 생각보다. 아니, 진짜 방송에서 공개하는 거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일하는 모습을 찍히다 보니 뭐 하여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대신 마스크는 일을 해야 돼서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어? 빵집 이름이? 간판도 루아네.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내 남자. 어, 내 남자. 어, 내 남자. 어, 아직도 포옹을 해요? 아, 저희 신랑이 이렇게 앉는 거? 아, 저희는 보일러 고장났을 때만 앉거든요. 겨울에요. 아, 그것도 해요. 고장났어, 아니에요. 겨울 안. 누아, 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내 남자,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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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그래? 왜? 아, 내 남자야. 내 남자.
아니 내 남자라니까? 내 남자라니까. 우리가 언제 이 전쟁에서 내 남자라고. 그럼 우리 남자. 루아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 같이 하자. 같이 남자?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친구하자. 친구야. 아빠가 갖다 줄게. 기다리고 있어. 여기 동물이가 있다. 어, 동물이가 있다? 루아가 그럼 소개를 시켜줄 수 어디? 있다? 어디 있어요, 동물이? 아, 키우는 건 아닌 거죠? 작은 미니어처들. 얘 토끼, 얘 다듬 두 마리. 오, 그리고? 우리 한번 나가봐. 나가봐? 오, 나가서? 오, 나가볼 거야? 아, 나 이거 한번 빌려도 될까? 이거 한번 빌려도 될까?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동물들 여기서 볼 거야? 여기서 볼 거야?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햇살 저기 비치면. 그 여기는 한국스러운 느낌보다는 되게 외국 같은 이국적인 유럽 같아. 네덜란드 같아요. 루아한테 좀 부탁해요. 아, 알았어요. 루아, 좀 마사지 좀 해달래. 줄립. 네. 이제 공놀이 할까요? 어, 좋아요. 공놀이 다시 하죠. 공놀이 하면서 다시. 어머, 저것도 지금 바로 요리를 해주나 봐요. 네, 아침에 저희 가져가면 저렇게 신랑이 바로 해줘요. 와, 최고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겠다. 요리가 돼서 나오네. 자, 루아야, 진짜 맛이 어떤지 먹어봐. 나 생각보다 맛있거든. 루아야. 우와. 우와. 자기야, 고마워. 네. 너무 맛있겠다. 우리 맨날 아빠 빵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 루아, 근데 루아야, 근데 처음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먹으면. 아. 어,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그죠? 아빠 빵 최고. 최고. 아니, 아까 마스크 벗으시니까 그 배우 이정진 씨 있죠? 그렇다. 완전 잘생겼어. 어,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잘생겼어. 배우상이에요, 배우상. 아니, 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야, 맞아. 이렇게 멋있는데. 루아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지? 맞아, 날씨 너무 좋다. 이 날씨에. 그러면 루아야, 루아 친구 중에 이건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오! 우와! 루아야, 이건이가, 루아 이건이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야, 루아는 아빠 좋아해. 아, 진짜로? 우와, 우리는, 여보, 축하해. 자기야, 너무 축하해. 드디어, 그러니까. 이건이를 넘어서다니. 이건이를 넘었다. 우와, 진짜 너무, 자기 오늘. 아빠는 이건이를 뺏었다. 아빠 이건이 뺏었어? 너무 웃겨. 아,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오늘부터 발 좀 쭉 펴고 자겠는데? 그지? 오늘 좀 잘 잘 것 같아. 루아야. 난 아빠 거. 루아야, 엄마 거는 이제 오늘 안 할 거야? 엄마 거 할까, 안 할까? 엄마랑 아빠? 둘 다? 아, 그럼 같이 돼, 돼. 고마워, 둘 다. 아이고, 사랑이 넘치네. 아니, 되게 정말 행복한 가족의 표본 같은 느낌이야. 어, 루아, 저기! 어? 아! 어? 저기! 어? 올라, 저거 봐. 아빠, 저기 봐. 어. 루아, 저기. 우와, 우와. 아빠, 저기 뽀뽀. 루아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뽀뽀. 맨날 화려하게 무대하고 하다가도 루아랑 자기랑 자기 빵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난 제일 소중한 것 같아. 제일 행복해. 나도 소중하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짜. 근데 나는 사실 계산해보니까 나이가 어쨌든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상도 못했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나한테 막 글씨하고 했던 거 나한테 막 이렇게 푸시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은 그때 그치, 자기를 본 친구들은 엄청 쫓아다녔지.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그치.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보다 자기가 근데 일상 생활에서는 방송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나 어떤 이미지인데, 자기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되게 많아. 안 믿을 걸, 사람들이?
그치, 근데 그건 나만 아는 거지, 나만. 그치, 근데 그건 나만 아는 거지, 나만. 나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 엄청 쑥스럽고요. 어머, 바다 씨도 또 수줍수줍이다. 남편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다른 모습, 다르네요. 다른 설레어하는 게 느껴져. 다른 모습인 거. 그때 내가 뭐가 좋았어? 어떤 게 좋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자기 딱 처음 봤을 때 나는 이제 자기 딱 봤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너무 젊다. 젊어. 자기 딱 봤는데 이렇게 시그널 왔단 말이야?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 땡 하고 쳤다고 하나? 종이 땡 하고 쳤다고 하나? 어머, 그 정신을 들었어 진짜? 어, 근데 나도 이게 뭐지 했지. 왜냐면 내 기억에 내가 막 여성스럽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까만색 가죽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 예. 절대 지나가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고백을 한 거를 뒤로 듣고도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 지금의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알면 나는 절대 1도 안 튕기고 바로 사귀었을 것 같아. 사실. 아니야, 근데 뭐 튕기는 게 되게 짜릿했어. 괜찮았어? 너무 많이 튕겼잖아, 내가 근데. 그렇지. 너무 미안하게 많이 튕겼어. 근데 그때 내가 막 결혼을 두려워했었잖아, 그때. 두려워했지. 저는 진짜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뭐 아기 낳는 것도 좀 두려웠고.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가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지 약간 레벨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 저런 듬직함이라며. 듬직하다, 책임감도 있고. 난 내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성희야,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너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렇지? 맞아. 아 근데 진짜 그치? 진짜 지금 그렇게 된 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헬기도 있는 오빠들하고 연애도 해봤고 막 이러면서 뭐라? 진짜 헬기 오빠 잠깐 너무 궁금해. 잠깐만 이 감동적인 뭐지? 헬기 오빠 뭐 얘기 돌려줘. 헬기 오빠 어떤 오빠야? 인천공항에서 왜? 아니 연애는. 제가 SS였으니까 또 멋있는 오빠들도 만나봤어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 만나보고 저희 신랑한테 제가 일부러 권태야 너 헬기 있어? 너 왕족이야? 뭐 너 귀족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끊어내고자 그런 말을 오바해서 했는데 제 멱살을 갑자기 확 잡고 내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희야, 너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딱 그렇게. 그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귀어봐야겠다 생각. 그래서 그날 다음 날. 그러니까 남자로 딱 보였거든요. 그 순간. 그치. 그 순간에 아마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 정말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울컥하셨나 보다. 내가 그때 울지 마. 아니 내가 그때가 울고 울지 마. 그때 너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 아 진짜. 나 예전에 자기랑 처음 딱 한 번 싸웠을 때 그 처음 싸운 날 자기가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어떤 거? 언제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예쁘게 잘 싸우자. 자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말이 되게 여기에 완전 확 들어와가지고. 남녀 사이가 안 싸울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럴 때가 그치. 되게 고마워. 안 싸울 자기가. 수가 없는데 잘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가 나한테 27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37에 그 얘기 들었고.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 애늘 그냥.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27에 그런 말을 하고. 와, 11살 차이. 그럴 수 있어. 뭔지 알지? 그냥 몰라요. 전 11살 여자 고백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뭘 알겠어. 15살 연상인데. 누가 해, 누나 해. 아빠랑 지금 바나 씨 남편이 몇 살 차이인 거야 지금 생각해 봐. 66년생이거든요, 지금 잠깐만. 90이죠. 네. 27살. 잠깐. 아니, 화내지 마. 잠깐. 아들이야. 아니야. 만나게 한 거 없습니다. 66이라고? 왜 놀래요? 저희 엄마 67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육신이세요. 그러니까. 자, 어떤 일을 해? 어떤 일을 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미안합니다. 어떤 일을 해? 형이 너무 못가였어. 그 얘기를 왜? 미안해요. 아, 여기 마을이 참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되게 혼자 잘 노네요, 또. 누아야, 우리 신나게 놀게 옷 갈아입을까? 누아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나가 준비된 거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패션쇼 아니에요? 누아로 패션쇼를 한번 섰었어요. 오, 애기랑. 네, 애기랑. 포즈, 누아 포즈. 아, 근데 엄마가 더 화려하게 입은 거 처음 봐요, 시절에서. 보통 저런 장면 있으면 엄마는 조금 색을 좀. 아니에요, 엄마들의 라이프 진짜. 애기한테 몰아주거든요. 아니요, 저는 뺏길 수 없어요. 나도 빛나야 돼. 다시 1위네요. 예. 자, 다시 이제 무대 뒤로 가자. 또 두 번째 의상. 와, 심심할 틈이 없다. 집이. 아침 먹고 오늘 과연 루아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왠지 느낌에 빨간색. 와. 그럼 편하게. 오늘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아, 놀이터 놀러 갔구나, 루아. 원래 좀 자주 보는 아이들인가요? 네, 저 항상 저렇게. 왔어, 다 있네. 동네 꾸러기들 다 모였네. 이 시간에. 초롱오게. 저렇게 막 포옹해요? 저희 이제 만나면 항상 밤에 있는 우리 엄마 친구들. 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동네 아이들이랑 만나서 놀 수 있다는 게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안녕. 아, 나 씨가 더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랑 애기들이랑 더 잘 놀아. Let it go, let it go. I'm holding back anymore. 너 이모 보고 싶었지? 솔직히 고백해. 이모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그치? 내가 알지. 깔루아다! 루아야, 얘도. 얘 이름 깔루아예요. 뭐? 고양이? 고양이까지 다 알아요? 고양이하고도 친해요? 제 이름이 깔루아인데 이름이 루아랑 똑같잖아요. 루아. 깔루아. 아, 깔루아.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진짜 그 개냥이로 유명한 친구인데 루아랑도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이야. 깔루아! 깔루아, 루아랑 친구. 짜장면 먹을 사람! 이제 짜장면 먹자, 얘들아! 짜장면! 짜장면 배달까지 시켜요, 놀이터에서? 아, 돗자리 하나 펼쳐놓네요. 저거 진짜 최고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봤으면 약간 어린이집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야외 활동 나온 것 같아요. 잠깐만. 아, 나 이거 젓가락. 오래 누워. 오, 파스타처럼 잘했어. 옳지, 잘한다.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진짜. 엄마가 저렇게 해주면 루나가 또 동네에서 인기 짱 된다. 맞아요, 약간 좀 이제. 되잖아. 저렇게 짜장면을 사주는데, 네. 엄마가. 오. 여기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자라던. 그런 거야. 나도 스케줄 하다가도 이렇게 날씨 좋잖아? 아, 빨리 가서 빨리 놀이터 가야 되는데. 아, 놀이터가 무슨. 보통 나도 우리 나이면 막 빨리 뭐 사우나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영화 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난 뭔지 알아? 빨리 놀이터 오늘 놀이터 가야 된다. 내가 말을 했고 약간 웃긴 나의 힐링 장소 놀이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도 이모 때문에 엄청 또 힐링하잖아, 그지? 얘들아 소리 질러! 예! 아이들이 못 따라가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이 텐션이 오히려. 알았어, 얘들아 윤우 대신 오늘 해줘. 한 번만. 윤우 대신. 이모 세 번째 민망하면 지금 안 돼. 안 돼. 자, 오늘 과자 파티 소리 질러! 한다. 얘들아, 오늘 내가 불러줄 노래는 한이야.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노래터에서 노래까지 하시는 거야. 아, 그거 알아? 한이야. 한이야. 맞아, 맞아. 달려라. 달려라. 맞아. 루아가 달릴 거야. 루아가 달릴 거야? 알았어. 루아 내려와, 그럼. 아니, 달리는 노래. 어, 달리는. 아! 얘들아, 루아의 신청곡 달리기 부르겠습니다. 어? SS 달리기란 노래 있었어요, 맞아. 신청곡 달리기 들릴게요. 루아 뛰어, 엄마 시작한다. 빠바 빠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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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운가요? 아, 근데 진짜 달리네요. 잘 달리네. 끝까지 찾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릴 것. 다른 애들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달리는 거야? 지금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수 없으니.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는 엄마의 움직이는 보석이야. 알지? 사랑해. 쉴 수 있다는 거. 와, 루아 잘했다. 난 네가 될